그리고 사실 다른 중요한 물어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부른 거기도 하고. 뭔데요? 도대체 기현이가 원하는 게 뭐지? 네? 아니, 처제도 들었잖아. 갑자기 이혼이라니. 요즘 기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지? 혹시 뭐 짐작 가는 데라도 있어요? 사실 접촉장 받던 날 기현이 위치 추적을 했었어.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도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언니가 뭘 했어요? 안 들었어. 왜요? 무서워서.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어떤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기현이 마음이니까.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장고를 가지고 있다. 하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. 근데 바보같이 나는 왜? 도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? 내가 전부 다 맞춰줬는데. 친구들끼리는 시댁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내가 모르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니까 처제는 기현이 마음이 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형부가 기현 언니 마음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기현 언니가 형부 마음 몰라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요? 기현 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동안 표현을 안 했어? 기현이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? 아니 막 공무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치 추적하고 그랬다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. 아 진짜 내가 그건 징계 먹을 각오하고 한 건데. 기현이는 규칙을 잘 지키는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. 규칙 잘 지키는 남자 좋지. 근데 그 규칙을 겁나 잘 지키는 남자가 나 때문에 규칙을 어기고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거. 그거 사랑이잖아. 기현 언니 눈치 그만 보고 가서 형부 속마음 얘기해요.